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10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발사를 지켜봤고 적들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 이유를 살펴보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대 소식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 준비한 이슈 태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는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배경도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주목할 만한 것은 한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발사한 것이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네, 부분입니다. 사실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를 이제 총괄하는 데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감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있었죠. 어제 이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북한이 지금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다. 그래서 발사대는 어느 지역에 지금 가 있는데 그 위치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찰위성을 발사 있는 준비도 지금 끝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끝나 있는데 3번 경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연합 뉴스에 나와서 얘기한 게 아마 정찰위성을 제일 먼저 발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ICBM을 발사하고 그리고도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저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의 대응에서 아마 이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 사실 오늘 먼저 이제 ICBM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왜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간의 SCM이라고 하는 거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했잖아요. 그거 한 데다가 지금 3년 만에 2+2 회담도 했어요. 예.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 우리 한국에 2명, 저쪽에 2명 해서 그 회담도 했고요. 지금 이제 한편 UN에서는 UN 안전보장이사에서는 북한 파병 문제를 두고 긴급회의가 소집이 돼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ICBM을 고각으로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 현장에서 참관을 하고 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들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데 적절한 군사활동이었다. 또 그러면서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 김정은은 어떤 의도,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제 이런 걸까요? 러시아에 대한 이제 북한의 파병, 이게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이자 엄청난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이제 너무나 부각이 돼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덮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이슈를 갖다가 하나 이제 꺼내야 되는데 그런 이슈를 꺼낼 목적으로 이제 이 ICBM을 쏜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조를 이 김정은이가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절대 핵무기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 대선이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자신이 원하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리스 후보하고 이 트럼프 후보하고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를 김정은이 바라느냐 하면 트럼프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는 김정은한테 굉장히 그 독재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상종 문제는 이제 뭐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직접 만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 가진 국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비핵화는 이제 멀리 물 건너 가는 거고 오히려 이제 핵군축 회담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핵군축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 그것은 인정해 주고 앞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의 생산 이런 것들만 동결을 하고 또 이제 미국을 향한 ICBM만 이제 동결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ICBM을 이제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이 트럼프를 돕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은 이것을 굉장히 이제 높은 차원에서 자기가 이제 활동을 하고 뭘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입장이나 또는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거의 다다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김정은도 수위 조절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처럼 그런 운명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알카이다의 수장이었던 빈 라덴의 운명 같은 그런 운명이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스스로도 조금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자기 체제도 유지하고 생명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이번에 발사한 ICBM 이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 본토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많이 전해져서 알고 계실 건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형 12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고 고체 연료인 화성 18형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등등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은 이제 북한이 화성 17형하고 18형하고를 이제 발사를 그 전에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 기반이에요. 뭐 이것도 이제 15,000km 정도 나가는 거고 화성 18형도 15,000km 나가는데 네.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고체 연료를 하게 되면 탄도 중량도 훨씬 더 작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발사 소요 시간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장거리 미사일을 고체 연료로 다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성 17형이 지금까지는 이 발사대의 그 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 거. 그것이 11축 22륜이었거든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9축 18륜이에요. 작으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그런 이제였죠. 그런 거였죠. 그런데 9월 달에 이제 유심히 이 북한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정은이가 옆에 서 있는 그 발사대만 이거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12축 24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그때 공개했거든요. 네. 9월 달에 그걸 공개했을 때 아마 북한이 금명간에 저 12축 24륜을 가지고 이런 그 ICBM을 고각으로 발사하지 않겠는가 하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발사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고체 연료를 사용을 했을 거라고 본다면 화성 18형의 개량행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9월 달에 공개한 12축 24륜짜리에 훨씬 더 긴 그런 또 굉장히 그 무게가 큰 그런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북한이 오늘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 비행 시간도 86분 네. 역대 가장 긴 시간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높은 각도로 최고 고도 역대 가장 높았잖아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 이제 작년 12월 달에 화성 18형을 발사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충 한 6,600km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비행거리는 1,000km. 이번에도 뭐 비행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7,000km로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화성 18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74분이었는데 이번에는 86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고도로 올라간 것도 지금까지 북한이 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올라간 거고 비행 시간도 가장 오래 걸렸고 이게 그만큼 이제 성능이 개량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왜 이제 하필 고각으로 쏘느냐 하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고각으로 쏘면 그 고각으로 쏘았을 때 얼마만큼 올라가고 비행거리가 얼마나 되고 비행시간이 얼마 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실제 거리로 쏘았을 때 정상각도로 쏘았을 때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되면 15,000km 이상을 나갈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정상각도 할 필요 없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15,000km를 가게 되면 이게 정상 각도를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상 각도를 발사하려고 하면은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기권에 그러니까 고각으로 발사하면은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권에 통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두가 이렇게 탈 수 있는 타서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작죠. 그런 확률이. 그런데 비스듬하게 이제 정상 각도를 쏘면 대기권에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에 대기권을 통과해야 되는데 탄두가 그 온도 7000도 넘는 그 온도를 계속해서 견뎌내면서 그걸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각 발사를 하는 게 아닌가.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런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즉각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 관련한 품목 15개 북한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통제 대상에 올렸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 부품 품목이 15개인데요. 예를 들면 고체 추진체라든지 동체라든지 연소관이라든지 구동장치라든지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한국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품목들이 북한한테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수출이 안 될 거고요. 제3국으로 어떻게 수출을 하게 되면 그 3국에서 다시 또 세탁 과정을 거쳐가지고 북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품목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품목들을 먼저 발표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 결국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이런 품목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은 북한의 그런 그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또 발사하기 전에 국제사회 주목을 받는 것 역시나 러시아에 파병된 사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 저희가 잠깐 이슈태그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인데요. 뭐 특히 이 가운데서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김영복이라는 사람은요, 2016년도에 폭풍군단 군단장을 했고요. 예. 2017년도에는 북한군 특수군, 그러니까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작전군의 그런 총사령관을 다시 이제 이 사람이 했고요.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제 군종이라고 하는 것이 육군, 해군, 공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수작전군이 2017년도 1월 1일부로 창설이 된 거죠. 거기 예. 총사령관도 했고요. 2018년도에는 노동당에서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이 되기도 했고요. 2024년도 지금 현재는 북한의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신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이제 얼마만큼 김정은을 많이 이제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올해 같으면은 저 사람이 한 7~8번 넘게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김정은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이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 못지않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될 사람이 바로 리창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창호라고 하는 사람은 2022년도 6월달에 정찰총국장이 됐거든요. 그럼 정찰총국이 뭐 하는 데냐? 이게 이제 대남 또는 해외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또는 이제 불법 외화벌이 하는데 동원되는 그 지휘하는 데가 바로 여기 정찰총국이 하는 데거든요. 특히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삼척에서 백령도에서 또 2017년도에는 인제에서 또 2014년 파주에서 2014년도에만은 세 군데에서 발견이 됐고 예. 2017년도에는 또 인제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이 무인기를 날려보는 주체가 바로 이제 정찰총국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창호가 간 것은 결국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을 대표하는 무기 체계가 바로 드론이지 드론이죠. 않습니까? 예. 이 드론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운용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가, 자폭 드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북한의 드론의 발전 단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역시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뭐 북한, 러시아 뭐 직접적으로 그런 파병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상황상 뭔가 계속 진전되는 것 같은 보도들은 쭉 나오고 있고 특히 일본 NHK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수용 작전에 대해서 프로젝트 보스토크 이렇게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이게 동방 계획이라는 뜻인데 지금 책임자도 임명이 됐고 이렇게 부대 운용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좀 전선에 뛰어들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방 계획을 하면서 거기 이제 총 책임자를 러시아에서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렇죠. 러시아의 76 공정사단장 출신입니다. 사령관 예. 별 두 개짜리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북한군을 어느 부대에 얼마만큼 배속시킬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하 관계 속에서 아마 협조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이 사람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4,500명 정도의 북한군이 국경지대에 도착한 것 같다. 그래서 내일이 1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일부로 바로 이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그리고 이제 전선 지역으로 투입되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 러시아나 북한이 이제는 이제 오리발을 내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봅니다. 예,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군 파병을 두고서 한미, 북러 이렇게 유엔 대표가 나눠서 거센 공방을 벌였잖아요. 네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항중국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파병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파병을 하려면 북한군 옷 입고 그리고 북한군의 지휘관 밑에서 그게 이제 건재를 유지하면서 단일 지휘 체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 군복 입고 지금 거의 뭐 용병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북한군이 최전선 앞에 서가지고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총알바지가 된 그 희생의 대가가 그러면은 그 부모한테 가거나 이렇게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80% 이상이 결국은 김정은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왜 이런 파병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제 주 유엔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9일 날 북한과 러시아 간에 체결한 그런 포괄적 이런 협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협정에 근거해 가지고 국제 규범상 국제법상 그 규범에 부합된다 그 소리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유엔이 거의 허수아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아마 결론은 아무것도 도출되지 못하고 아마 결의안도 아무것도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